유다서 1장 1에서 25절 바른 믿음의 사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채의 거품을 뽑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솜 안에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1에서 16절 거짓 교사들에게 내릴 심판. 유다는 교회 내 거짓 교사들의 침투로
자칫 성도들이 믿음의 도에서 이탈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컸기 때문에 바른 믿음을 사수하기 위해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유대 공동체를 향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 들어와 아무렇지도 않게 어울려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음란으로 바꾸고 하나이신 주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윤리적인 삶을 거부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들이 받게 될 심판에 대하여 유다는 구약에 나오는 세 개의 심판을 상기시키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에녹에 의해서 심판이 예고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행해진 하나님의 심판이 현재의 거짓 교사들도 피해갈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을 훼손하는 자들은 예나 오늘이나 교회 내에 가만히 침투하여 들어옵니다.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대해 싸움으로써 바른 믿음을 사수하시길 소망합니다. 17에서 25절 훈계와 권면. 유다는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짓 교사들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부각시키며 애정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혹된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이끌어내며 긍휼을 베풀 때 그들의 죄에 있어서만큼은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라며 철저히 경계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바른 믿음에서 멀어진 성도가 있다면 그들을 배척하고 자신의 믿음만을 지키기 위해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른 믿음 안으로 다시 복귀시키는 것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성령으로 기도할 때 가능해집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굳게 섬으로써 바른 믿음을 지키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분별할 수 있게 하셔서 거짓된 진리 가운데 혼미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잘못된 사랑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